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보였습니다.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,8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.6%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.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역시 1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.9% 증가했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실업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.